그랬어요. 일체 청정한 방편에 들어가는 것이 이랍니다. 그 다음에 득어 지했어요. 지위를 얻었다. 땅을 얻었다. 내가 몸을 곧 곳을 얻었으니 이름이 이우광명이다. 뭐 땅 하니까 무슨 뭐 어디 비싼 땅 한 평씩 주는 게 아니고 이우광명 번뇌를 떠난 때를 떠난 광명 지혜광명이죠. 언제나 지혜광명입니다. 광명하면은요. 그 다음에 득 세 번째 득이죠. 바람일륜을 얻었다. 바람일 도피한 전덕에 건너가는 바퀴 법륜이란 뜻이죠. 전덕에서 건너가는 법륜을 얻었는데 이름이 시연일체 세간 애락장음이다. 일체 세간의 애락을 시연하는 일체 세상 사람이 다 사랑하고 즐거워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장음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득 정광행유이다 그랬어요. 정광행 보다 더 확대해야죠. 아 이거 나는 지금 환경을 지금 이 시간하고 몇 번 못 들었는데 앞에서도 많이 설했을 텐데 이거 어디 가서 찾아서 듣지? 지금은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내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환경 강설 책을 오늘 처음 얻었는데 이 나머지는 어디 가서 구하지? 노력만 하고 마음만 쓰면 구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교 서점도 좋고 일반 서점에도 다 나와 있고 인터넷으로 사도 좋고 이런 게 정광행이야. 정광행. 더 자신이 선행하는데 그 선행 뭐 법을 공부하는 일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좀 더 증폭시키고 좀 더 넓게 행하는 그런 그 법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얻었으니 이름이 보입일체 찰토 무변광명 청정견 그랬어요. 일체 찰토에 들어가는 널리 들어가는 무변광명 청정견이다. 가없는 광명의 청정한 견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득자 득 취향행위다. 취향 더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취향은 더 앞에는 더 자기의 그 수행이나 자기 공부를 더 폭을 넓히는 일이라면 이거는 나아가는 거야. 그 정광행하고 비슷합니다. 취향형.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처음에 뭐 자녀들 무슨 그 학교 문제 때문에 절에 오면은 무조건 관세음보살만 배우게 돼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만 배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아이가 벌써 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가정을 이루는데도 그 어머니는 아직도 관세음보살하고 있습니다. 취향을 안 해. 더 나아가질 않는다고.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속성반에 와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취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인생살이도요 보면은 참 답답한 사람들 많죠 주변에. 뭐 이 불법 말고 그냥 세상 사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변화가 많아. 변화 많은 사람 발전도 많고, 그리고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취향행륜을 얻었으니 이름이 이구 복덕운 광명당이다. 이구 때를 떠난 복덕구름의 광명이 빛나는 깃대다. 그렇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덕 수입증 수입 따라서 들어가서 깨닫는 법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는 증폭시키고 취향하고 여기 와서는 이제 바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따라서 들어가서 증득하는 법륜이니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름이 일체 법의 광대 광명이다. 일체 법의 바다에서 광대한 넓고 큰 광명이며. 그 다음에 득 전심 발취행이다. 더욱더 깊어지는, 깊게 나아가는 행. 그렇습니다. 더욱 깊게 나아가는 행. 공부가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대지장엄이다. 큰 지혜로 장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더 여덟 번째 관정지혜해. 요건 이제 공부가 거의 다 완성이 됐어. 그래서
부처님이 머리에 물을 부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네가 법사가 되라, 법을 전해라 이거예요. 이거 본래는 이제 왕이 다음 왕자에게다가 말하자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의식을 관정 의식이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잘 씁니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전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관정 지혜의 바다를 얻었으니 이름이 무공룡수 극묘견이다 그래서 무공룡수 그 우리는 아직은 공룡밖에 안 돼. 무공룡이 안 돼. 공룡은 뭘 하면 흔적이 있어. 했으면 또 좋다고 하고 또 잃어버리면 또 아주 그 마음이 또 섭섭해가지고 하고 그런 한 일이 전부 흔적이 있고 뭔가 마음에 그 한 그런 그 상태가 남아 있어. 그걸 이제 공룡, 유공룡 그래 있을 있죠. 그럼 공부를 해도 한 것이 없는 무공룡이 있어요. 무공룡. 우리는 잘 잊어버리니까 전부 무공룡이죠. 극묘수, 무공룡수, 지극히 미묘한 견해. 그러니까 잘 공부하되 공부한 것에 대한 그런 그 흔적이 없어야 돼. 하는 것이 없이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 그게 이제 불교에서 제일 어려운 주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무주상 보시라는 말도 있잖아요. 보시하되 상내지 말고 보시하라. 상내지 않되 열심히 보시하라. 그래 아까 이제 보리심은 뭐라고? 나누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그런 건데 그런 때일수록 이제 그런 마음을 쓸 때일수록 이제 무공룡수가 돼야 돼. 무공룡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무공룡수 극묘견. 지극히 미묘한 견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덕은 현유 대광명이라 큰 광명을 환하게 나타내는 것이니 이름이 열의 공덕 열의 공덕회 상 광명변조다 그랬어요. 열의 공덕회 상이 열의 공덕의 모습이 빛으로 두루두루 비추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출생 원력하는 청정 지혜를 얻었다 그랬어요. 원력을 출생하는 청정한 지혜. 궁극에 가서는요 중생 무변서원더라 중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명석고 다 건질이다. 불도 무상 서원학 불도가 아무리 높고 높다 하더라도 내가 결코 다 배우고 말리라. 저는 그 환경을 그 전에 한 30년쯤 전에 처음에 이제 번역할 때 참 양이 많다. 그야말로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을 세는 것 같다. 그런데 맛이 있고 재미가 있고 환희심이 나가지고 모래야 많아 더 많아도 좋겠다. 이런 모래 같으면 더 많아도 좋겠다.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다 세고 말리라. 다 세고 말리라. 모래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다 세고 말리라. 그 경전 공부하는 것을요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알 세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강설책이 벌써 23권째 받았잖아요. 참 난 가끔 참 미련도 하다. 누가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계속 공부해서 이렇게 토해내는가 하는데 더 많아도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게 원력이에요.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원력. 아무리 뭐 팔만대행이 많다 하더라도 그 끝이 있지. 나의 무한한 원력에다가 대면은 그거는 언젠가 다 하고 말 것이다. 원력을 출생하는 청정한 지혜 그게 좋은 지혜예요. 이름이 무량 원력 신혜장 그랬어요. 좋네요. 한량없는 원력의 믿고 이해하는 창고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불교를 꽃으로 표현할 때 아주 싱싱한 꽃을 원력의
불교다.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꽃이 아름다운 꽃도 있고 향기로운 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아름답고 향기로워도 싱싱하지 않을 수가 있어. 좀 설사 좀 못나서도 아주 싱싱한 꽃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불교로 치면은 그게 원력이 거기에 개재되면은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신행 신행 활동이 아주 그 싱싱하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개송을 설합니다. 여기 앞에서 대위왕 왕자하고 그들 권속이 이렇게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이 개송을 설하는데 그때 저 부처님이 대위왕 보살을 위해서 개송을 설해 말하되 찬탄 승덕이라 수상한 덕을 찬탄하는 거다. 선제라 공덕 지혜해야 대위광 보살을 보고 이 대위광이라는 보살이 결국은 이제 비로자나불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그 어떤 그 형식적으로 그려보는 스토리예요. 본래 이건 뭐 보살로 있다가 무슨 뭐 성불을 해서 부처가 되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무공룡의 공룡이라 어떤 수행을 해서 나아가되 나아감이 없는 거예요. 나아감이 없이 나아가는 거, 수행함이 없이 수행하는 거 그런 그 의미로 보면은 이거 비로자나 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위광 보살 위해서 부처님이 개송을 설하는데 훌륭하다 선제라 공덕 지혜해야 공덕의 지혜 받아야 발심 취향 대보리하니 발심해서 대보리에 취향하니 큰 깨달음에 나아가고 있으니 여당 덕불 부사이하야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불가사의함을 얻었어. 결국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경지 비로자나불이 돼서 비로자나불로 드러나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비로자나불이야. 근데 아직 덜 드러났어. 조금 이제 보여. 징조가 보여. 화엄경 공부하니까. 징조가 보이는데 언젠가 비로자나불로 확 드러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당 덕불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그 부처의 경지를 얻어서 보이 중생 자기처로다. 널리 중생을 위해서 의지할 곳이 될 것이다. 부처 되면 뭐하는데?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되는 거. 모든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는 거. 우리 지장보살, 관세음보살만 해도 얼마나 많이 의지합니까? 참 무수한 사람들이 의지하죠. 또 환경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내 스스로가 부처가 돼서 그 위대한 그 자기 부처 능력에 의지하는 것. 이게 이제 최고의 의지처인데 거기까지는 좀 이제 한참 힘들죠. 그 부처님께서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열반하실 때 그랬어요. 자기 법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귀하라. 그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그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보이 중생 자기처 널리 중생을 위해서 의지할 곳이 된다. 참 불법이 참 얼마나 많은 그런 2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지처가 됐습니까? 여의 출생 대지하야 그대가 이미 대지의 큰 지혜의 바다를 출생해서 신랑 변효 일체법하니 다 능히 일체법을 다 환하게 알았으니 두루두루 알았으니 당이 난사 묘방편으로 마땅히 불가사의한 난사 생각하기 어려운 미묘한 방편으로 그렇죠. 상황 따라서 또는 수준과 근기 따라서 중생을 가르치고 제도할 그런 방편은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때 그때 상황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난사 묘방편이야. 참 미묘한 방편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서
입불무진 소행경이로다. 부처님의 다함 없는 행할 바의 경계에 들어가는 도다. 꼭 무슨 한 가지 방법이다. 관세음보살이다. 또는 뭐 지장보살이다. 무슨 뭐 주력이다.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난사 묘방편이요. 그래서 결국은 무진 소행경에 다함이 없는 행할 바 경계에 들어간다. 부처님의. 또 일견 재불 공덕운하고 이미 모든 부처님의 공덕구름을 환하게 보고 이 부처님의 공덕을 제대로 보려면요. 사실은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에 마음을 많이 기울여서 환경 공부를 많이 하면은 정말 부처님의 공덕을 알게 돼요. 부처님의 공덕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참마음, 참사람의 그 내면의 공덕, 내면의 능력, 무한한 능력,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재불 공덕입니다.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공덕 내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당장에 오늘 써먹을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견 그런 것을 이미 보고 이 무진 지혜지하니 다음이 없는 지혜 땅에 이미 들어가게 됐으니 제 바람일 방편해를 모든 바람일의 방편 바다를 대명칭자 당 만족이로다 크게 소문난 사람이 마땅히 만족하도다. 이건 이제 대유강 보살을 보고 그 칭찬하는 말이죠. 이미 대유강 보살이 그렇게 대명칭자가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바람일 방편해. 그리고 바람일도 뭐 육바람일이다, 십바람일이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온갖 바람일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바람일이 있어. 뭐 친절한 말 한마디가 제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따끔하게 꾸중 한 번으로 제도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바람일입니다. 그걸 뭐 일일이 다 경전에서 말 못하죠. 상황 따라서. 그래서 제 바람일 방편 바다를 대명킹자가 당 마땅히 만족했더라. 이제 방편 총지문과 이미 방편 총지문, 방편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니는 것을 총지. 우리 흔히 다라니 다라니 하는데 그 다라니가 총지예요. 그리고 무진 묘변제, 무진 변제문과 다함이 없는 변제. 아무래도 이 사바세계에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음성이 교체라 그랬어요. 말로서 교화의 본체를 삼는다 그랬습니다. 음성교체라고. 의사 전달을 하는데 제일 뭐 많이 쓰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말이죠. 말입니다. 뭐 말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은 말이 거의 다입니다. 문자도 말로 이제 말을 표기해 놓은 게 문자 아닙니까? 글도 말이에요, 사실은. 말에 해당됩니다. 어느 문자, 그게 이제 한 낱말이거든요. 어느 문자가. 그렇죠. 그래서 무진 변제문입니다. 이것을 이미 얻어서 방편 총지, 무진 변제, 이것을 다 이미 얻어서 종종 행운을 개 수습하니 가지가지 행과 원을 다 닦았으니 당성 무등 대지혜로다. 마땅히 이룰 것이다. 가틀이가 없는 대지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게 이제 무등입니다. 가틀이가 없는 큰 지혜를 마땅히 이룰 것이다.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의 출생 재원에 하고 그대는 이미 모든 월 서원의 바다에 태어났고 서원의 바다에 태어났고 또 그대는 이미 삼매의 바다에 들어갔으니 아주 뭐 저 부처님이 대유강 보살을 향해서 칭찬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합니다. 당구 종종 대신성과 마땅히 갖출 것이다. 가지가지 큰 신통과 불가사의 제불법을 불가사의한 모든 불법을 마땅히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할 만해요. 왜냐?
그 많고 많은 부처님 중에 대표의 부처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 구경법계 부사이에 구경 그 최고가는 법계의 불가사의함에 광대 심심 이청정하니 광대한 깊은 마음이 넓고 크고 깊은 마음이 이미 청정했으니 이미 완성됐으니 그런 말이죠. 보견 시방일체불의 시방일체 부처님의 이구장엄 중찰에 때를 떠난 아주 아름답게 장엄된 많고 많은 세계를 널리 볼 것이로다. 보견 시방일체 부처님의 이구장엄 중찰회를 널리 보게 될 것이다. 대유광보살을 향해서 이 부처님이 찬탄할 수 있는 데까지 찬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대유광보살이 궁극에는 비로자나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 여부리라. 수행이 부처와 같다. 부처님과 같다. 여이 이바 보리행과 그대는 이미 나의 보리행, 나의 깨달음 행과 석시 본사 방편에 옛날에 내가 겪어온 일, 그게 본사예요. 본래의 일. 그리고 그 방편 바다에 이미 들어가서, 입자 들어가서. 야 수행 소정치하니 나의 수행과 같이 깨끗하게 다스린 바가 됐으니 여시 묘행을 여기에 오르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행 이와 같은 미묘한 행을 그대가 다 깨달았더라. 그대가 다 깨달았더라. 아이 무량 일일 차례 내가 한량 없는 낱낱 세계 종종 공양 제불에 오니 가지가지로 모든 부처님을 공양했으니 여피 수행 소득과 부처님과 같이 수행해서 얻은 바 결과, 얻은 바 결과에 이 여시 장엄을 여 함께인데 이와 같은 장엄들을 그대가 다 보았더라. 아주 칭찬해서 칭찬을 아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유광 보살이 얻은 법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광대급해 무유진의 광대한 급의 바다 다함이 없는 세월에 일일 찰중 수 정행하여 낱낱 세계 가운데서 청정한 행을 닦아서 견고 서원이 불가사니 견고한 서원이 그 서원이 견고해야 돼요. 원력 원력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이 좋은 환경 만났을 때 내가 평생에 환경 한번 쓰고 죽어야지 하고 환경을 한번 다 쓰는 원력을 한다든지 지난번에 스님들 공부할 때 대만의 그 불자님들이 오셔서 스님들에게 환경 한지를 다 이렇게 복공량 올렸는데 그걸 항공으로나 그 선박으로 이렇게 보낼 수 없다. 우리가 손으로 들고 직접 가져가서 스님들에게 공양 올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잖아요. 와가지고 여기서 200불을 가져와가지고 스님들에게 공양 올렸는데 그분들은 하루에 환경 한 번씩 읽고 그래서 요 한 권, 요게 우리가 세 권이 들어있어요. 요 한 책이 세 권 들어있는데 한 책을 하루에 한 번씩 읽고 한 권을. 그래서 1년이면 4번 읽게 됐어요.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00번 읽으려면 25년 걸려요. 그걸 원력 세운 이들이 왔다 갔어. 그 사람들이죠. 100번, 25년 동안 100번은 채우겠다. 그리고 또 그 신도들이 좀 더 이제 큰 원력은 말하자면 100만 명이 화엄경을 공부하게 하겠다. 100만 명이. 그래서 화엄경을 그동안 출판한 것이 12,000부, 12,000부를 출판을 해서 보급을 했어요. 100만 부까지 찍어서 보급할 그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견고서원입니다. 불가사의한 거예요. 한국에서
당신들이 찍어서 복공양 하는 책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까지 손수 들고 왔잖아. 60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그 경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그게 다 원력이 다 성취한 일이라, 원력. 원력이 최고예요. 거기는 뭐 어린 아이도 있고요. 7살 먹은 아이도 있고, 뭐 60, 70 된 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원력 앞에는요, 어떤 어려움도, 거기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견고서원 불가사니 불가사이하니, 당덕 열애 차실력이로다. 마땅히 열애의 이와 같은 실력, 신통한 힘을 마땅히 얻을 것이로다. 이게 이제 대유강 보살 보고 하는 말입니다. 대유강 보살이 이럴 것이다 이 말이요. 이런 사람이다. 제불 공양 진무야하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다함이 없이 하고 남음이 없이 하고 국토 장엄 실청정하여 국토를 장엄한 것이 이건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하는 게 국토 장엄입니다. 국토 장엄. 나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수행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신심을 많이 내가지고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내 이웃과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로서 크게 펼쳐져 나가는 일이 국토 장엄입니다. 국토 장엄까지도 다 청정해서 일체 겁중에 수묘행하니 일체 세월 속에서 아름다운 행, 미묘한 행을 닦으니 여당 성불 대공덕이로다. 그대는 마땅히 부처의 큰 공덕을 이룰지로다. 아, 참 아주 훌륭한 칭찬을 이렇게 이 부처님이 했습니다. 제2부처님이 했네요. 그 다음에 넘겨서 제3부처님의 출연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나오면서 이제 이 한 비로자나 부처님을 완성시켜 나가는 내용이에요. 비로자나 품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부처님이 또 나와요. 제3부처님.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이게 이제 비로자나 품이 조금 이제 레무니 미족이라, 그 책이 인도에서 그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인도에서 또 수집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은 다 오질 못했어요. 다 거두질 못해가지고 이 비로자나 품은 결손이 좀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 열 분의 부처님이 등장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비로자나 대위강 태자가 비로자나불이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번째 부처님이 출연하고는 그만 끝이야. 이 책이 들어왔어. 참 제일 아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끝까지 공부할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세 번째 부처님 출연입니다. 전륜왕이라 모든 불자들이여 바람일 선한 장엄왕 열애가 입 열반이에 열반에 들고 나서 희견 선회왕이 곧 심력 거세라. 곧 따라서 또한 세상을 이별하더라. 세상을 떠난다. 희견 선회왕은 누구죠? 대위강 태자의 아버지야. 부왕이죠. 그러니까 대위강 동자가 즉 전륜왕이 아니 수전륜왕이 아니라 전륜왕이를 왕의 지위를 물려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륜왕의 견불이라. 그 이제 대위강 태자가 왕이 됐습니다. 저 마니 화지륜 대림 중에 처음에도 이제 그 이 숲이 등장했습니다. 그 숲 속에서 제3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신 이름이 최승 공덕해라. 가장 수승한 공덕받아라. 그때 대위강 전륜 성왕이 견 저 열애의 성불 지상하고 열애가 성불한 모습을 보고 여기 권속과 그 권속과 그리고 네 가지 군사들, 네 가지 군사는 뭐 코끼리 부대, 말 부대, 보병, 포병 뭐 이런 식으로 활 부대 이렇게 해서 옛날에 아주 원시 시대는 네 가지 그 병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죠? 육군, 공군, 해군. 거기다 육해공을 다 아우르는 해병대.
이렇게 하면 이제 네 가지 부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말을 타는 부대, 그 다음에 또 활을 쏘는 부대, 그 다음에 또 코끼리 부대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 해서 내 병사들 무리와 성읍 치료가 도시나 저기 시골 마을에 일체 인민으로 하여금 병지 칠부하고 모두들 집안에 감춰두었던 일곱 가지 보물을 다 가지고 구왕 불사야 부처님 처소에 모두 나아가서